오늘은 꼭 하루가 1년 같네. 본부장님이랑 같이 다니려면 우왕청심원이라도 챙겨야겠어요. 이제 그만 가세요. 오늘 무지 피곤하실 텐데. 그래요. 참, 나 은수 씨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. 부탁이요? 해보세요.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. 1번 현우 씨, 2번 현우 오빠, 3번 자기야. 뭐 좋다. 4번 현우야. 네? 자꾸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보고받는 것 같아서.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2번인데 선택권 줄게요. 4번 현우야. 현우야. 야, 강현우. 마음대로 부르라면서요. 잘 자요. 남들아가 이런 걸로 삐지고 그래요. 고르래서 고른 건데.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.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. 나도 고마워요. 같이 있어줘서. 이럴 줄 알았음 그냥 진창에 박힌 채로 밤새웠을 텐데. 그럼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었을 텐데.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. 오늘만 날인 것도 아니고. 이렇게 가도 내일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거 맞죠? 연락처도 바뀌고 저 집에서 딴 사람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죠? 글쎄요. 하는 거 봐서. 나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. 나 아무 데도 안 가요. 여기 이렇게 현우 씨 옆에 있을게요. 현우 씨도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줄 거죠? 날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어딜 가라고요. 나 이제 아무 데도 못 가요. 이제 그만 가요. 이러다 길에서 밤 새겠어요. 어서요. 나 진짜 가요? 네. 참. 자나깨나 빨간불 조심, 보행자 조심. 애지 아주 애치국이네. 추운데 들어가요. 가는 거 보고요. 들어가는 거 보고요. 빨리 가세요. 그래요.